게임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엑스칼리버라는 걸한 번쯤은 들어보지 않았을까? 동굴 깊숙한 곳 지면에 꽂힌 그 검은 선택된 용자만 뽑을 수 있다 같은 느낌에 하지만 나한테 엑스칼리버는 또 다른 추억의 단어야. 꽤 긴 이야기이고 귀신이나 저주 같은 건 나오지 않으니까 그다지 무섭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해해줘. 내가 고3 여름방학 때였어. 나에게는 마이크라고 하는 사이좋은 친구가 있었어. 친한 친구라고 해도 무방할 듯. 그 녀석이 마이크라고 불렸던 건 단순히 외국인 같은 얼굴이라서 그랬어. 신나고 즐거운 일이면 뭐라도 할 수 있을 듯한 놈이었어. 내가 다니던 고등학교는 진학 위주의 학교라서 그 마지막 여름방학은 열심히 공부했어. 시형 도서관에서 저녁까지 마이크와 공부하고 적당히 밥을 챙겨 먹고 자전거로 귀가. 그런 재미없는 여름방학이었지. 공부 장소로 이용하던 도서관 너머에는 굉장히 큰 신사가 있었어. 작은 산이지만 그 제일 위에 신사가 있는 느낌? 물론 그 산 전부가 신사는 아니고 처음에 돌계단으로 오르면 산 주위를 산책할 수 있게끔 넓은 폭으로 길이 있었고 다 오르면 신사에 도착하는 거야. 그러니까 근처에 사는 아저씨 아주머니들의 산책 코스인 셈이지.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말해두는데 정말 조그마한 산이야. 산이라고 해도 좋을지 의문이 날 정도로. 그 산책로라는 것도 30분 정도면 한 바퀴를 돌 수 있지. 단지 초목이 무성했기 때문에 실제보다 커 보였을지도 모르겠네. 그리고 그 산책로 중간에는 동굴이라고 하기엔 거창해 보여도 작은 굴이 있었어. 아는 사람들만 알 것 같은? 산책길을 걷다가 산의 경사면을 올려다보면 높은 풀숲에 가려져 있는 구멍 입구가 겨우 보여. 그러니까 아이들은 모르는 거야. 키가 작은 아이들에게는 동굴 입구가 완전히 풀 속에 숨어 있는 거지. 나도 구멍의 존재를 깨달은 게 중학교 3학년 정도 되었을 무렵이었어.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서 아버지한테 들었는데 그 구멍으로 들어가면 절대로 안 된대. 거기에는 그 땅에 사는 신이 같은 이야기를 한다면 어떻게 생각될까? 하지만 실제로는 그런 일은 없었고 어? 구멍? 그런 게 있었나? 정도의 반응이었어. 그런 여름방학 어느 날 나와 마이크는 언제나처럼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편의점에서 산 빵을 먹으면서 점심시간을 보내고 있었어. 야, 이제 슬슬 할 때 되지 않았냐? 내가 말을 꺼냈어. 뭐가? 마이크가 대답하길래 봐봐, 저 동굴 말이야. 이대로 방치한 채 여름방학이 끝나는 거잖아. 슬슬 탐험할 때 아니냐는 말이지. 어, 정말 그러네? 라고 마이크가 말했어. 그럼 지금부터 가볼까? 화제를 제공한 건 나였지만 가보자고 한 건 마이크였지. 마이크도 나도 이벤트도 없는 매일에 질리면서 하루 종일 얼굴을 마주보고 있었기 때문에 재미있는 화제도 소진되었던 것도 있어 당일 결행을 하기로 돼. 마이크의 집은 도서관에서 가까워. 우선은 마이크 집에 가서 손전등 두 개를 가져가기로 했지. 집에 가서 봤더니 마이크의 엄마가 계셔서 손전등 같은 건 어디다 쓰려고? 하고 물어봤어. 솔직하게 산에 있는 그 동굴에 들어가겠다고 했더니 면장갑도 가지고 가 하며 장갑까지 내어주었어. 마이크네 집은 부모님도 부침성이 좋아. 그렇게 되어 그 동굴 아래까지 도착했어. 산의 경사면을 양손을 대고 기어올라 마침내 굴 입구에 다다랐어. 동굴 안에서는 이상한 공기가 흐르고 있었다고 말하고 싶지만 그날은 쾌청했던 것도 있어
전혀 무섭다는 느낌은 들지 않았어. 그리고 그때의 취지가 탐험이었기 때문에 둘이 말한 훈투가 장난이 되어버렸던 거야. 마이크 대장님,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같은 느낌으로 말이야. 먼저 손전등으로 굴을 비춰보니 안쪽에 흙은 황토색으로 습기를 머금었는지 번들거려 보였어. 이곳은 뭔가 있습니다. 있어요! 하며 마이크가 날렸고 내가 받아서 젠장, 장비가 부족했던 것인가? 같은 맞장구를 치면서 동굴 안으로 들어갔어. 동굴의 크기는 우리가 한 명씩밖에 못 들어갈 정도의 폭으로 높이도 낮아서 쭈그리고 앉아 걸어 들어갈 수밖에 없었어. 앞에 마이크가, 그리고 뒤에 내가 따라갔지. 동굴의 흙은 보기로는 점토질로 냄새는 나지 않았지만 미끈거렸어. 그때 우리는 교복을 입고 있어서 그 덕분인지 도서관에서 공부하기도 좋았는데 옷깃이나 와이셔츠에 지능이 묻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앞으로 나아갔어. 그러니까 속도는 엄청 느렸다고 보면 돼. 조금 나아가니까 안은 굉장히 경사가 져 있었는지 입구 쪽의 빛이 보이지 않게 됐어. 손전등으로 앞으로 비춰봐도 1-2m 정도 앞까지밖에는 안 보였다고 생각돼. 동굴 안은 외길이었어. 이것저것 서로 떠들어대면서 앞으로 나아갔는데 동굴 안은 의외로 소리가 울리질 않았어. 점토질 벽이 오히려 소리를 먹는 것 같았어. 얼마나 나아갔을까? 마이크가 소리를 질렀어. 뭐가 자라 있어? 마이크가 그렇게 말했을 때 나는 마이크 등밖에 안 보이는 상태였어. 그래서 마이크에게 좀 더 앞으로 가라고 한 다음 그 자라있는 뭔가를 둘이 둘러싸는 형상이 돼. 이건 과도? 맞아. 실제로는 자라있는 게 아니고 지면에 박혀 있었던 거지. 칼이 손잡이 직전까지 깊게. 겨우 칼날 끝쪽이 보이고 있어서 그 크기로 과도일 거라 생각했어. 우리는 입을 다물었어. 과도가 어째서 이런 곳에. 침묵을 깬 건 마이크였어. 드디어 발견했습니다. 엑스칼리버. 나도 모르게 터졌어. 순간 느꼈던 공포도 금방 웃음으로 바뀌었지. 자, 그럼 그 전설의 검을 용자 마이크가 먹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말하자 마이크는 손전등을 땅에다 두고 양손으로 오라 하면서 과도를 빼내려고 했어. 하지만 뿌리까지 단단히 박혀있는 건지 전혀 빠질 기미는 보이지 않았어. 나는 용자가 아닌 건가? 이렇게 되면 이미 우린 너무 신이 나겠지? 다음으로 내가 빼려고 했는데 결과는 마찬가지. 과도는 꼼짝도 하지 않은 채 땅에 똑바로 꽂힌 채였지. 레벨업하고 다시 오자고. 이제 그 과도 같은 건 장애물 중 하나로밖에는 생각되지 않아서 무시하고 안으로 나아가기로 했어. 뭔가 있어. 이 동굴 안에는 뭔가가 있다고. 하며 둘의 텐션은 많이 올라가 있었어. 그리고 그 과도에서 조금 더 나아가니까 동굴이 L자로 꺾어지고 있어. 지금까지 밑으로 내려왔는데 크게 꺾어진 건 그게 처음이었어. 그 L자 길을 꺾어서 다시 조금 나아가니 마이크가 되게 넓어! 라고 말했어. 확실히 그곳에는 지금까지보다도 넓은 공간이 있었고 지금까지 일렬로 쭈그리고 들어왔던 우리 둘이 여유있게 나란히 옆으로 설 정도였지. 근데 거기에는 눈을 의심할 만한 광경이 있었어. 동굴은 거기서 끝이었고 그곳에는 아까 봤던 것과 같은 과도가 대량으로 땅에 박혀 있었어. 뭐야 이거? 게다가 자세히 보니까 대량의 나이프가 꽂힌 시기가 제각각으로 다른 것을 알았어. 꽤 낡은 것도 있었고 최근에 꽂은 느낌으로 아직 광택이 있는 것도 있었어. 이미
재미라든가 신나는 느낌으로 두려움을 가릴 범주는 지난 거야. 엑스칼리버의 숲이네. 같은 말로 마이크가 말했지만 목소리 톤으로 억지로 그러고 있는 걸 알았어. 돌아가자 라고 제안한 건 나. 마이크가 머뭇댈 리도 없어서 왔던 길을 되돌아오게 됐어. 이번에는 내가 앞이 되고 뒤는 마이크가 됐지. 올 때 텐션을 잃은 우리라서 이번에는 무서워졌어. 빨리 밝은 곳으로 나가고 싶다. 뭐라도 말하지 않으면 정말 정신상태를 유지할 수가 없었지. 나는 계속 혼잣말로 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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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워 중얼대고 있었는데 반대로 마이크는 아무 말도 하지 않게 되어 있었어. 그리고 L자로 꺾어지는 길을 돌아 처음에 봤던 과도가 금방 보일 무렵이었어. 나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온몸에 전율이 흐르는 것을 경험했어. 나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온몸에 전율이 흐르는 것을 경험했어. 그 과도가 빠져 있는 거야. 아까까지 직각으로 땅에 박혀 있던 과도가 빠져서 지면에 떨어져 있는 거지. 그것뿐만이 아니었어. 그 과도의 칼날 부분은 바로 지금 사람을 찔렀다는 듯 붉은 액체로 젖어 있었어. 이제 나는 한계였어. 위험해. 진짜 여기 위험해. 우리 말고 다른 사람이 있어. 미안해. 라며 이번에는 마이크에게 소리치듯 말했어. 아까 그 칼이 빠져있어. 피투성이야. 마이크 위험해. 이거 장난 아니야. 누가 있다고 정말로. 엑스칼리버 하면서 빼는 놈이 있다고? 피투성이라니 뭔 소리야. 빨리 앞으로 가. 이곳까지 빨리 가라고. 나도 마이크도 반은 미쳐있었어. 나는 피투성이 과도위를 지나가는 게 무서워서 좀처럼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었어. 그러자 마이크가 뒤에서 큰 소리를 질러왔어. 야 인마 빨리 가라고. 안 들려? 저 소리? 빨리 가. 소리라니 뭔 말이야. 마이크는 순간 말이 막혔지만 목소리를 떨면서도 큰 소리로 내게 알려줬어. 잘 들어봐. 누가 뽑고 있어. 우리 뒤에서. 그 발견한 무식하게 땅에 박혀있던 칼들을 하나씩 뽑고 있잖아. 안 들려?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그 소리를 깨달았어. 분명히 뒤쪽에서 스스쑥 쑥, 스스쑥 하는 땅에서 칼을 뽑는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어. 누가 뽑고 있는 거야. 빨리 앞으로 가. 죽는다고. 마이크가 그렇게 외치자마자 우리는 교복이 더러워지는 걸 신경 쓸 여유도 없이 네 발로 출구까지 서둘러 나왔어. 둘이서는 계속해서 무서워, 위험해 하면서 어쨌든 우리의 목소리밖에 들리지 않도록 계속해서 소리쳤어. 솔직히 거기에서 입구까지 기억은 없어. 단지 입구가 보였고 벌써 밤이 된 것에 깜짝 놀랐어. 동굴에서 탈출해 산 경사면을 고르듯 내려와 둘이 산책로로 내려왔어. 둘 다 진흙투성이었지. 특히 교복 검은 바지에 황토색 흙먼지가 눈에 띄었는데 마이크를 손전등으로 비춰서 아까의 사건이 꿈은 아니었던 걸 실감할 수 있었어. 마이크의 와이셔츠에는 붉은 피가 묻어있던 거야. 틀림없이 엑스칼리버라고 장난치며 말했던 과도에 묻어있던 피였을 거야. 그 후 달리 불행한 일을 겪거나 귀신을 보게 되거나 하는 일은 없었어. 지금도 마이크와는 절친으로 지내고 있어. 어른은 됐지만 마시는 게 음료수에서 술로 바뀐 것밖에는 없지. 매기렸던 동굴에서 우리 앞뒤에 있던 뭔가 때때로 마이크랑 그 동굴 이야기를 하는데 칼을 빼던 사람이 누구였는지는 지금도 모르겠어. 엑스칼리버. 전설의 검이 아닌 피투성이 과도였지만 아직도 꽂혀있을까?